근데 내가 그 한 주간 가만히 들어 생각해 보니까 그 아세라상에 대한 게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런 게 있지 않아? 막 어떤 면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아, 또 갑자기 또 막 이런 쪽에 돈이 또 탐나기도 하고 욕이 엄청나기도 하고 먹을 것도 탐나고 막 그래. 필요한 거니까. 먹을 것도 너에게 너무 필요한 거야. 식탐을 줄여야 된다니까. 요즘 영상도 너무 많아. 너무 많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 볼 것을 좀 보았다. 우상 숭배의 어떤 현장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를 보았는데 네. 성전 경내에서 네.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것도 보았고 아세라상 네. 또 짐승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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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하는 보았고 또 담무스라고 하는 담무스 네. 같은 단무지라고 하면 안 돼요, 단무지. 네, 단무지도 단무스. 안 먹습니다. 단무스. 그것 때문에. 다 그냥 물질적인 축복하고 관계된 그런 신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태양신. 우리나라도 뭐 정초가 되면은 그냥 뭐 그냥 그렇죠. 수백만이 그냥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네. 가서 뭐 소원도 빌고 그런다는데 바라기는 그런 것이 이제 우상 숭배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상 숭배는. 그렇죠. 어떻든 간에 에스겔이 본 것은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그 같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배반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현장들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대로 두지는 않겠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든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이제 이것을 정리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같은 언질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다 이제 기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여호와 마케, 여호와 마케는 때리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은 이제 고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기대하고 오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장춘식 목사의 에스겔 10강, 신바람난 저승사자. 김상훈 학생부터 예. 큰 소리로 네. 1절씩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시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휼을 베푸지 말고 철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네. 자, 1절부터 11절 말씀 읽으니까 여러분들의 좀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생각이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좀 착잡한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은 그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또 구원해 주실 자들 이마에 이제 표를 해 주셔서 또 살게 해 주시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생각도 들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참으로 그 비통한 마음과 또 그 불쌍한 마음과 우리가 이게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죄스러운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1절부터 차근차근 한 절씩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성전에 네. 와서 있죠, 예. 그 이제 정말 못 볼 그 충격적인 봤죠. 모습을 보고 이제 굉장히 마음에 그냥 동요를 느끼게 되고 주님 앞에 이제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내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감히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큰 소리로 내 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곤소곤 말씀하셔서도 잘 알아들을 텐데 이 큰 소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혹은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분의 의지가 이제 강한 겁니다. 잘 알아듣고 똑똑히 알아듣고 내 말에는 이제 1.1에게 틀림이 없이 이건 진행될 것이니까 하는 그런 아주 굳센 의지가 표현되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거기 보여지고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네. 말씀하겠죠. 관할한다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관리자들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하니까 이 관할하는 자들은 지도자들이다 뭐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듣고 이 성읍에 사는 이제 벌 받아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오는 이건 명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명령 받은 사람들.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주석자들은 이 관할하는 자들, 이 손에 무기를 쥔 사람들은 천사들이라고 봅니다. 네.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의 존재가 신구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 천사들의 이름들도 있어요. 무슨 미카엘 천사라든지 무슨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그런 천사들의 이름도 있고 또 그냥 그룹그룹으로는 그 체루빔, 체루빔을 우리말로 그냥 그 그룹이라 그랬어요. 세라핌, 스랍,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는 그룹, 스랍 다 이 천사를 가리키는 그 어떤 용어들이에요. 기독교 이 미술사를 볼 것 같으면요. 또 화가들이 천사의 존재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많이 그렸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뭐 머릿속으로 기독교 미술들을 중세든지 고대든지 현대까지 쭉 보셨으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을까? 가장 전통적인 게 뭡니까? 기독교 미술 천사들. 아기 모양의 날개. 아기 모양의 날개죠. 날개 있고. 네. 날개 있고. 아주 그냥 그런 것이 아주 전통적인 천사의 표현이죠. 그리고 혹은 뭐 여성적이라든지 성은 아닌데 아기 모양이라든지 여성적이라든지 날개를 달고 있다든지 하여튼 순결을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하고는 틀린 존재예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천사들의 사역이 대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성탄 때가 오면은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연극할 때 가장 많이 암송해서 그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누가 그런 한 얘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이제 여러 곳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천사의 역할은 가디언.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볼 것 같으면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보호자 역할을 혹은 수종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뭐 성경에는 이 천사들의 역할에 대한 것들이 신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그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이렇게도 이야기돼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천사가 그냥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마지막 기도를 하실 적에 그렇게 도왔다고 하는 그런 그 구절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 볼 것 같으면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다 이제 그 군인들을 같이 잠재워서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이제 가운데 그 양옆에 군인들을 눕히고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를 눕히고 그 다음에 밖에도 이제 그 불침번 쓰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은 백성들 앞에 데려나가서 사형을 시키면은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 그렇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훅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일어나, 일어나.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그냥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문이 열리고. 또 문이 열리고.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이런 천사의 그 역할도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참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냥 그 애석한 나나름대로 표현하면은 그냥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을 천사가 하는 것이 그냥 우리 현대 용어로 하면은 사형 집행인. 집행자. 옛날에 우리 사형 집행인을 뭐라 그랬습니까?
망나니. 네. 그러지 망나니. 그 망나니가 뭘 한다고요? 칼을. 칼이요. 사춤을. 사춤을 진짜 치다가 그냥. 예. 한번 뿌리죠. 뿌려. 네. 맞아. 뿌려줘야 돼. 맞아. 망나니. 자, 그래서 세 번째 천사의 역할은 형 집행자였어요. 형 집행자.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게 마음 아픈 이야기죠. 형 집행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두 천사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것이요. 또 사무엘하 24장에 볼 것 같으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그냥 국방력을 의지한다랄까 사람을 좀 의지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군대가 좀 얼마 정도 되었는지 그래서 싸움을 할 때 얼마의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섭섭하셔가지고 천사를 부르셔서 쳤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 볼 것 같으면 이때의 천사는 손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 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손을 들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질병으로 패스트로 뭐 연병으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쓰러져서 성서에 볼 것 같으면 7만 명이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다 쓰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치시려면 이제 우리 집을 치시고 아 저를 죽이시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그들은 하나님 또 마음이 또 약하셔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그만해라. 네. 그런데 천사가 막 치려고 하는 바인데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만해라.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한테 한번 뺨 한 대 맞으면 그냥 인간의 그냥 존재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뺨 맞기 전에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이게 분노를 이렇게 자극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천사들의 역할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네. 오늘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천사는 사형 집행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종국적으로 우리가 요한 계시록까지를 성경을 쭉 읽어볼 것 같으면 마지막 종말, 최후의 종말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께서 심판하실 적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과 또 잘 믿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최후 심판의 멸망과 죽음에 대한 묵시문학적 그런 표현을 이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고 있다고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이제 나와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내가 보니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제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저 북쪽 문으로부터 이렇게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러니까 에스겔도 보이는 게 그냥 무기밖에 안 보이는 거 봐요. 네. 아니, 쫄아가지고 그냥 아, 하나님 이거 저 무기를 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에스겔이 말해 그냥 아유 하나님 그거밖에 더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무기를 이렇게 일절해서 손에 무기 잡은 게 이렇게 뚜렷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찾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서기관이에요. 그 가는 배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옛 번역에는 세마포옷이라고 그랬어요. 세마포.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예. 대제사장.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레위기에서도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서 세 가지를 해요. 첫째는 주님 앞에 서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고, 세 번째는 번제단의 죄를 소재해서 성전 경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세마포 입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세마포를 입으신 거든 주님께서 어린 양의 책, 생명책을 갖고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를 네.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체루빔. 그 체루빔은 우리말로 그냥 그룹. 근데 이거는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계신 곳, 그러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주님의 네. 지성소를 여기서는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이들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향해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성전 문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또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문지방에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분을, 그 천사를 혹은 그 제사장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4절에서 명령을 내리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표가 무슨 표겠습니까? 구원의 표시. 구원표. 구원표. 갑자기 모르니까 잘 모르겠죠. 네. 표를 그리라.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에는 그 표를 그리라. 그런데 그 히브리어는 그 히브리어의 맨 끝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히브리어 이거 타우예요. 타우. 우리말로 하시면 우리말로 뭐 써 타우. 타우. 이게 히브리어 자음의 맨 끝 글자예요. 그리스어는 첫 글자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알파. 대문자로 쓰면은 오메가. 우리식으로 하면은 기역이요, 히읗이다. 근데 기역이요, 히읗이다.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그런데 네. 처음이요, 끝이다. 근데 하여튼 이게 타오는 히브리어의 끝 글자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의미는 그 애통해 하는, 탄식하는 사람의 이마에 타우 표시를 해라. 그런데 타우를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 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현대계 히브리어 이렇게 타우를 써요. 옛날에 타우가 이렇게 썼어요. X. 이거 뭐 같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타우를, 이게 물론 이게 고대 이것은 십자가의 한 아이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타워 표시를 하라고 한 이 히브리어를, 아 타워 표시가 옛날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십자가였으니까 이거는 십자가다 해서 십자가라고 또 해석도 해요. 십자가. 그래서 이 표시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낙농업자들 혹은 옛날에는 이제 왕이 자기가 잡은 노예라든지 이런 이제 짐승이라든지 노예에게 뭘 합니까? 낙인을 찍죠. 낙인을 찍죠. 낙인을.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호의 뜻도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유월절 떡을 먹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제사를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그 표식을 보고 이제 천사의 그 세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심판하는 거.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심판을 행할 때 그 표식을 보고 넘어가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호해 준다고 하는 보호.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우리 기독교도 말입니다. 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적에 네. 살아남을 성도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가 거기 꼈느냐 안 꼈느냐 여기 들어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예. 14만 4천 때문에 말도 많고 이단도 많고 아, 개가 시끄럽고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단 한 번 십자가에 그게 제물 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함을 우리가 판다고 우리가 확신하니까 네. 여러분들도 다 14만 4천에 끼어서 구원받을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 표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도 나타내고 그다음에 보호도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지금 이제 에스겔에서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표식을 하도록 천사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이 표식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탄식하며 우는, 우는 자. 가증한 일로. 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바울 선생님께서도 아주 선교의 역군이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비방하고 경멸하고 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내가 흔적을 가졌다. 표를 가졌다.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하셨는데 누가 이 표식을 받든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우리 번역을 보거든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내 죄로 고백하고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 때문이다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죄의 그냥 그 압박으로 인해서 그냥 막 끙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면서 그냥 회개하는 아, 이분들이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이분들이 애통하는 자에게 그 애통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냥 위로의 축복을 주셨는데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마지막 날 주님께 위로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위로가 없어요. 그냥. 아픔만 있는 거예요. 고통만 있고 그게 얼마나 그냥 그 보니까 그냥 그 우리가 지난 시간 보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래서 그냥 신 아주 신음하는 거죠. 신음 소리가 막 절로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 나는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저 사람들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네. 네. 눈물 막 흘리고 그냥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 표식을 해라. 그래서 1차적으로 표식을 하셨는데 이들은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찍이 파수꾼으로 부르셨잖아요. 파수꾼은 공동체의 생명과 재산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경고하고 깨우치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물론 엉터리 파스코드도 많이 있어요. 불침번호를 써야 되는데 그냥 게으르니까 그냥 구울굴 잠만 자고 뭐 먹는 거나 그냥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권력이나 좋아하고 아 그래서 파스코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지져야 될 때 그냥 개처럼 그냥 제대로 그냥 지지도 못한 거냐. 아니 그러나 그냥 엉터리 파스코드도 많다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는데 영적 파스꾼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며칠 전에 공부했는데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고 해라. 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가파야. 막가가지고 그냥 자기 비밀스럽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어떻게 죽으려고 하느냐. 영적 예언자들 영적 파수꾼을 지키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대. 네. 이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4절을 볼 것 같으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 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우리가 십자가 옛날에 히브리어는 이게 타운데 십자가를 다 가진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다음에 이 5절하고 이제 같은 것이 그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원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다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번엔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을 자를 구별해 놓으시고 그 다음 죽음의 천사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하신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 불쌍히 여기지 말며 둘째,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구별하지 말고 예외를 두지 말라.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범죄한 사람은 그 자기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아이고,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다음에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면 그들이 나가서 성읍 쪽에서 치더라. 그다음에 8절,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이제 에스겔의 이제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네. 중보 기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는 말씀인데요. 성전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사막 제1막, 2막, 3막, 4막 가기 점점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태양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할 그 자리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네. 이렇게 등지고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은 하늘만 내쳐버린 거 아니에요. 네. 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그 사람들부터 여기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스겔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중보의 그 예가 많이 있어요.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아브라함도 중보 기도를 했고 모세도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고 아모스도 다니엘도 다 중보 기도를 드린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 드린 것보다는 엎드려서 부르짖어 이르되 에스겔이냐 그 중보 기도 드린 모습을 동사로 우리가 표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해서 멸망시키십니까 하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거짓말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찢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기를 바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시겠다. 갚으리라. 그렇게 해서 11절 말씀을 같으면 에스겔이 하나님하고 그냥 막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지가 굳으셨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죽음의 천사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정말 그 애통해 하는 그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도록 천사에게 분부하셨고 나머지는 예외를 두지 말아라. 예외를 두지 말아라. 다 실시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냥 강곡하게 하나님께 물부지셨는데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어 빨리빨리 응답되어지는 기도도 있고 하는 에스겔은 예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할 바를 다 했어요. 이 영적으로 이 파수꾼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했어요. 11절 볼 것 같으면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친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 앞에 아주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언자는 간구했고 천사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해서 다 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 않냐?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의로운 하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어진 삶의 그 공동체에서 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표를 해주셔서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김영상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질문. 질문은 아니고 네. 이 가운데 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게 정말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그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고 백성들 가운데 자기들이 어떻게 막 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 제가 이제 상상하기로는 탄식하면서 울며 기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을 두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또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네. 나도 그런 사명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네. 네. 이분들이 등불이고 소망이고 우리들을 정말 참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게 하는 같은 깨우쳐주는 사람들이니까
고마운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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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에스겔 공부 잘 하셨습니다. 네.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운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배후에는 늘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네. 구원의 열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도 에스겔 공부를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네. 또 소망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해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9장 11절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10장을 네. 공부하게 되는데 10장은 이제 또 나도 또 예고편 우리가 또 예고편이 지난번에 네 번 네. 성전에서 그냥 기막힌 일 보았으니까 근데 10장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겁니다. 참 마음 아프리는데 네. 우리가 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 좋았어. 네. 좋았어.